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마일러의 새 생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. 여기가 지금 파충류방이고요. 파충류방 사육장 위쪽으로 보시면, 네, 저희 알콘 부화기를 사용하고 있어요. 이 알콘 부화기 안에는 지금 이렇게 알들이 지금 있고요. 이쪽이 레오파드 개코 알들이고요. 이쪽은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알이에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레오파드 개코 알이고요. 여기 뭐 작은 거두 개는 크레스티드 개코 알들이고요. 이렇게 지금 알들이 부화하고 있는데요. 자, 이쪽에 오는 이 알들이 한 마리가 부화를 했어요. 그래서 그 친구를 한번 살펴볼게요. 스마일러의 레오파드 개코 친구가 오늘 태어났어요. 알에서 막 부화했고요. 보시다시피 탯줄도 이렇게 지금 달고 있는 상태예요. 이제 나머지 친구들도 한두 마리씩 깨어나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. 자, 탯줄까지 있고요. 오, 태어나자마자 성격이 장난이 아니에요. 지금 저한테 엄청 화를 내고 있고요. 자, 이 탯줄이 떨어질 동안은, 네, 먹이를 급여하지 않을 거고요. 이렇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한 마리씩 분리 사육을 할 거예요. 이렇게 스마일러의 새로운 생명 탄생을 또 알려드렸고요.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들이 탄생을 했는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. 자, 이번에는 토끼 집으로 제가 지금 왔는데요. 여기 보면 이 토끼 친구들이 있는데요. 여기 굴 속에 지금 토끼가 있죠? 이 친구가 지금 엄마 토끼고요. 여기 지금 굴 속에 있는 친구가 아빠 토끼인 것 같아요. 뒷다리만 보이죠? 이 친구들이 엄마 아빠인 것 같은데요. 여기는 이모 친구고요. 이 친구들이 또 아기를 낳았어요. 그래서 이 아기들이 지금 태어났는데, 보시면 제가 지금 따로 격리해 놨어요. 이제 젖또뗄쯤 돼서 지금 랑 사료랑 생야채와 티모시를 준비해서 넣어놨고요. 애기들은 지금 어디 숨어있냐? 보이시나요? 이굴 속에 다 숨어있어요. 잘안 보이시나요? 스트레스 받을까봐 제가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아, 이 친구가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. 자, 자세히 한번 볼게요. 안에 있는 게 보이시나요? 너무 귀엽죠? 몸은 회색이고요. 얼굴, 아, 더 깊숙하게 숨네요. 무서운가 봐요. 자, 여기에는 두 마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, 잘안 보이시죠?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가지고. 자, 짜잔! 이렇게. 두 마리가 지금 꼭꼭 숨어 있고요. 크기는 제법 좀 커요. 제법 커가지고, 이제 안전한 사이즈여서 지금 분리를 해놓은 상태예요. 이렇게. 이렇게 애기 토끼들도 스마일러에서 태어났답니다. 제가 굴을 다 치웠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귀여운 아가 토끼 세 마리가 숨어 있었고요. 보시면 지금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데요. 영상을 빨리 찍고 굴을 넣어줘야 되겠어요. 생김새가요, 다들. 제가 제일 진한 회색을 갖고 있는 친구고요. 이 친구가 조금 연한 회색. 이 친구가 더 연한 회색. 이렇게 생겼는데요. 보시면 목에 꼭 하얀색 목걸이를 한 것처럼 다 목에 띠가 있고요. 이 친구는 정말 연하긴 한데 이렇게 다 목에 띠가 있는 아주아주 귀여운 친구들이에요. 하루하루 쑥쑥 크고 있는 게 느껴져요. 안녕 얘들아. 이렇게 귀여운 스마일러의 아기 토끼도 태어났답니다. 부화기 속에 알을 하나 꺼내서 검난을 해보면요. 자, 휴대폰에
후레쉬 기능을 사용해서요. 후레쉬 위에다가 알을 올려두면 알 속에 핏줄이나 도마뱀의 움직임이 보여요. 살살살 굴려서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고요. 핏줄도 보이고요. 움직임도 느껴지시죠? 알들을 잠깐 살펴볼게요.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자, 이렇게 약한 50일이 지나면요, 알이 부화가 돼요. 부화하는 온도에 따라서 며칠이 빠를 수도 있고요,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, 알이 부화가 된답니다. 스마일러의 영상을 잘 보셨나요?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또새 생명이 태어나면 소식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